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강찬입니다. 앞서 다섯 번째 중족골 기저부 발이죠. 발의 요 부위가 약간 어긋나거나 아니면 거의 어긋나지 않거나 그런 경우에 이걸 수술을 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동영상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부터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아, 나한테는 내 생활 패턴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나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는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 빨리 걷고, 빨리 돌아다니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난 수술을 하는 게 낫겠다. 라고 결정하신 분들에 해당하는 이제 동영상입니다. 그분들에 해당하는 거니까, 보존적인 치료를 하기로 원하셨던 분은 제 다른 동영상이 있어요. 다른 동영상을 보시면 되고, 이거는 수술하기로 하고. 나는 수술 안 해도 되는데, 수술 안 해도 되는데, 잠시만요. 네. 아, 다시 들어왔습니다. 나는 도저히 수술을 안 해도 되는데, 수술 안 하고 치료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내 생활 패턴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수술해서 치료하는 게더 낫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이제 설명을 들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부러지셨어요. 골절. 다섯 번째 골절. 여기, 또 여기, 여기 이렇게. 많이 어긋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할 때는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 병원에서는 마취를 이쪽 다리만 마취를 합니다. 이쪽 발만. 발만 하고 피안 나게 이렇게 지혈대를 여기나 허벅지나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여기는 이제 살짝 째요. 살짝 째서 여기에 철심이나 여기서 여기에다가 철심이나 금속판이나 나사못이나 아니면 철사 같은 걸로 여기를 이제 다 고정을 해요. 벌어지지 않게. 얘가 자꾸 이제 고정을 안 하면 자꾸 걸으면 여기서 힘줄이 이렇게 당겨가지고 어긋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자꾸 벌어질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이제 아플 수가 뼈가 안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수술을 하는 건데 수술하면 단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조금 흉터가 남을 수 있고 마취를 하고 수술이라는 과정이 있다는 거. 다시 장점은 좀 일찍 뒤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수술하고 나면 부기가 생겨요. 부기가 부종. 그러면 부종이 있을 때는 우리가 반기부스를 해요. 반기부스. 우리가 응급실 가시면 이제 반기부스 하죠. 거기서 풀었다 신었다 풀었다 신었다 할수 있는 거. 그래서 주무시거나 아니면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시거나 어디 앉아서 뭐 사물을 보실 때는 그걸 풀고 계셔도 돼요. 그러면 발로 이렇게 움직이실 수가 있죠. 이 정도 딛지 않고 움직이신다고 해서 여기에 손상이 가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수술이 좀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벗어놓고 계시고 돌아다니실 때는 반기부스를 하고 이제 내 체중의 한반 정도의 무게를 뒤질 수도 있어요. 그 체중의 반은 제 동영상 보면 목발 동영상이 따로 있어요. 거기 보면은 양쪽 목발, 한쪽 목발, 그리고 무릎 자전거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양쪽 목발을 하셔도 되고 체중을 반 정도 뒤질 수가 있으면 한쪽 목발을 하셔도 돼요. 한쪽 목발을 하시면 더 편해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부기가 좀 있더라도 한쪽 목발을 가지고서나 발을 살살 디디면서 걸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부기가 빠졌네. 그러면 조금 더 강하게 디딜 수도 있는 상태가 되려 그러면 이런 반기부스로는 살짝 부담이 돼. 왜냐면 반기부스를 하고 딛잖아요. 얘가 이렇게 어떻게든 기부스가 약하기 때문에 약간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벌어지려고 하는 힘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2일주에서 열흘 정도 지나면 부기가 빠지잖아요. 그럼 이런 이제 통기부스를 합니다. 통기부스. 얘는 이게 잘안 돼요. 꾸부렸다 뺐다 해서 이렇게 디디면 여기를 직각으로 하던가 여기를 만약에 약간 뒤로 더 제끼던가 이렇게 그래서 거기 편하게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요거는 부기 빠지고 나서 언제까지 하냐면 수술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4주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반기부스를 일주를 했다면 이 통기부스는 한 3주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 딛는 거예요. 딛고 걸으시면 돼요.
외발 목발을 하시든 양발 목발을 하시든 디디면서 잠시만요. 방송 때문에 잠깐. 외발 목발을 하든 양발 목발을 하든 디디면서 걸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한 상태에서는 체중의 반이 아닌 체중의 한 3분의 2 정도는 딛고 걸을 수가 있어요. 3분의 2는 어떻게 짜지냐면요. 저울 위에다가 내 발을 이렇게 올려놔서 눌러보시면 돼요. 그런데 체중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압력을 이제 디디셔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언제까지? 수술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4주까지. 수술하고 나서 4주가 됐네. 그러면 이제 그 풀룻일 거예요. 풀룻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럼 풀르고 나서는 어떻게 걸으시냐? 그럼 이제 정상부임 하시는 거예요. 정상부임. 수술하라고 하고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의 차이? 예. 수술 안 하면 4주까지 디디면 안 돼요. 비부스를 하더라도 가능하면. 수술하면 수술하고 나서부터도 그냥 살살 디디셔도 돼요. 통기부스 하기 전에 반기부스 할 때는 체중의 반 정도, 이렇게 통기부스 했을 때는 체중의 한 3분의 2 정도. 그러고 나서 기부스를 이제 풀렀어요. 수술하고 나서 수술한 날을 기준으로 4주가 지나서 이거 풀렀어요. 그러면 이제 정상부행 하셔도 돼요. 정상부행. 수술 안 하고 보존적 치료를 했을 때는 기부스 풀르고 정상부행이 살살 걸으셔야 되죠. 그죠? 정상부행 막 뜯어지면 안 되는데 수술하고 나서 기부스 풀고 나서는 정상부행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수술하기 전하고 수술 치료와 수술 안 하는 치료와의 차이점이에요. 바로 디딜 수 있느냐, 아니면 다치고 나서 4주까지 또는 6주까지 디디면 안 되느냐의 그 차이입니다. 또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수술은 조금 더 골절을 정확하게 맞추는, 그래서 나중에 관절에 무리가 덜 되게 하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수술 안 하는 거의 치료에 단점이라고 할까나, 이제 벌어져서 안 붙으면 나중에 다시 수술을 선택해야 되는 단점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수술 치료와 비수술 치료와 일장 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수술 치료는 그런 마취만 뭐 수술만 흉터만 생각 안 하면 뭐 무조건 다 장점이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면 금속을 막았기 때문에 여기는 피부가 신발 신으면 자극되는 부위잖아요. 이 뼈는 만져지는 부위니까. 그래서 보통 여기 있는 금속을 제거를 해요. 금속을 제거할 때는 수술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입원 안 하고 그냥 살짝 국소 마취만 해서 제거해도 되고요. 아니면 하루 이틀 정도 입원합니다. 저녁에 입원해서 다음날 금속 제거 살짝 하고 그 다음날 퇴원합니다. 제거하는 거는 5분 10분밖에 안 걸리니까 그거는 부담이 안 되는데, 어쨌든 내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하루 이틀 정도는 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또 단점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출시를 했네요. 출시를 하면 일상적인 생활도 하고 뭐 두 달 정도 지나면 가벼운 조깅도 하고, 석 달 정도 지나면 축구 농구도 하고, 넉 달 정도 지나도 뭐 그 정도 하고 하는데, 보통 금속 제거는 3개월 정도 있으면 가능을 해요. 3개월 정도 있으면 거의 뼈가 붙기 때문에 그때 하루 이틀 정도 입원하셔서 금속 제거하시고, 금속 제거한 다음날부터 그냥 걸어 다니셔도 되고 또 다니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설명을 이제 수술 치료와 비수술 치료 설명을 쫙 들어보면 이제 약간의 이제 차이를 아실 겁니다. 비수술적인 치료는 수술을 안 하고 마취를, 그러니까 수술과 마취를 안 해도 되는 장점이 있지만 한 달 정도는 그걸 디디면 안 되기 때문에 안내 말씀드리. 네, 또 안내 방송이 나왔네요. 네. 수술 안 하는 치료는 어쨌든 한 달 동안은 최소한 한 달 동안 디디면 안 된다는 이제 단점이 있죠. 마취와 수술 안 하는 장점. 그렇지만 한 달간 디디면 안 된다는 단점. 또 출시를 하다가 벌어지면, 내가 실수를 막 걷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라든지 골절이 벌어져서 안 붙을 것 같으면 그때 다시 수술적인 치료를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수술적 치료의 장단점을 보면, 수술적 치료는 수술과 마취에 대한 어떤 부담에 대한 단점은 있지만, 수술하고 나서 어쨌든 살살 딛든 양측 목발의 외발 보행이 아니라
그냥 한층 목발만 하고 양발 보행을 하는 그런 조금 편한 그런 바로바로 바로 딛고 걸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분명한 장점이 있는데 이제 흉터가 좀 남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금속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을 또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수술적 치료에 대한 향후 치료 계획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이 골절은 지금 설명드리는 다섯 번째 중족골 기저부의 미세전이 골절은 수술을 안 하고도 얼마든지 치료가 할 수 있는 그런 골절입니다. 다만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 안 디뎌도 내가 그거를 한 달 정도는 잘 버티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기부수도 좀 오래 하고 그럼 수술 치료를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가 있고요. 나는 한 달이 뭐야? 뭐 2주, 3주도 지금 막 돌아다니고 일도 해야 되고 서서 일해야 되고 그리고 할 일이 많은데 나는 빨리빨리 돌아다니고 싶어. 그러면 마취 간단하게 하고 수술도 간단하거든요. 한 10분, 15분 걸리니까 수술하고 그렇게 해서 수술 후에 이제 바로 살살살 외발, 목발하고 양발로 딛고 걷는 거를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단 수술을 하면 나중에 조금 뭐지 금속 제거술 할 때 하루 이틀 시간 더 투자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수술적 치료의 장단점 향후 계획이었습니다.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